네, 안녕하세요. 만남 상담소 준덕입니다.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핵심 지표 한 개만 바꾸면 되는데 제가 영상을 찔다가 모르고 핵심 지표 한 개를 집어넣어서 다시 찍고 있어요. 그 영상 따로 올려 드릴게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려 드리고 여기서 한 개만 바꾸면 돼요. 사실 주식의 원리는 이것도 나쁘게 나쁘지 않죠. 그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평범한 검색기예요. 근데 이런 거 잡으면 나락가죠. 여기서 못 팔았으면 저렇게 거량 터진 장대봉 나오면 팔아야 돼요. 그냥 요건 스윙 검색기인데 여기서 뭐 장단점이 있어요. 핵심 지표를 하나 넣으면 승률은 확 올라가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거량 터진 봉에서 매매한 것도 나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상한가 간건 빼야겠죠. 상한가 가거나 종가가 22% 급등했다. 요거는 종가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몸통이 작을수록 좋아요. 몸통이 작을수록 주가 등락률도 한번 넣어볼까요? 우선은 거래량 집어넣고 2평 기간 내 하나씩 클릭해 볼게요. 2평의 배열, 기간 내 등락률, 거래 세금, 캔들, 변동성 넣었고요. 현재 양봉인 종목을 매매했다. 이렇게 넣었고요. 하나 더 넣어야 될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종가 대비 종가 등락률 5% 이하로 해볼게요. 20, 이건 20봉이네. 5% 이하죠. 주가 등락률 쳐볼게요. 주가 등락률. 그래서 5% 이내로 잡아볼게요. 5% 이내. 그러면 종목이 좀3% 이내 해볼까요? 5% 약간 부담되죠, 스윙으로. 그러면 승률이 확 높아질 거예요. 많이 걸러질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안 가, 답답하면 잘라야죠. 다 스윙 종목이 나올 건데 뭐 절대 상승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잘 나오겠죠. 뭘 사더라도 근데 몸통만 작고 주가의 위치만 괜찮은 거 사면은 괜찮은데. 아무튼 이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종목이 한 개만 뜨기 때문에 매매하기 편하죠. 이 종목 가지고 내가 매매하면 되니까. 뭐 대성 엘텍 같은 거는 저거 증백 아닌가요? 증백은 빼주는 게 좋겠죠. 대상 변경해서 증백은 제외해 줄게요. 그러면 그또 하나 뭘 바꿀까요? 일봉정 음봉 현재 양봉 개미 털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이건 3봉, 2봉 딱히 바꿀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2평의 배열만 조금 바꾸면 될것 같아요. 240, 120, 뭐60뭐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러면 완전 스윙 종목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검색기 만들면 돼요. 거래대금, 변동성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2평의 배열. 너무 안 나오긴 하네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종목 나오는데 어느 정도 승률이 괜찮은 종목에서 매매해야지 되겠죠. 이건 좀 2평의 배열을 빼고 이렇게 할게요. 3일 이렇게 안 나오죠. 하나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한두 종목 가지고 매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재료 보고 뭐 너무 많이 뜨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면 꼭 요렇게 안 만들더라도 요런 원리로 만들면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거래 대금 난 2평에 배열 놓고 변동성 놓고 거래 대금 요세 개가 핵심이고 내가 음봉에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양봉에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털린 봉에서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음봉 양봉 뜨면 되겠죠. 그리고 난 상한가에선 상한가 갔으면은 좀 부담스럽다 하면 요거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현재 기준 3% 이내만 매수하고 싶다. 뭐 그럼 이런 식으로 뜨죠. 그럼 나쁘지 않아요 종목이. 세 종목 뜨는데 나쁘지 않아요. 자리가 다 매매 볼만한 거죠. 세 종목. 웹스 같은 경우는 대장 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럼 이렇게 이 한파동 더 나올 수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길게 가져가는 거죠. 분할 매수 해가지고
앞부분 그림 보고 보통 앞부분 이런 거 같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량 최대 거량 터졌네. 이것도 괜찮아요. 뭐 LED 관련 종가, 캠시스 지금 단타 지금 핫한 종목이죠. 이런 거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박스권 있기 때문에 가긴 갈 건데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거래 대금 터졌기 때문에 세 종목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기를 만들면 돼요. 스윙 검색기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개씩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